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저번 아우디 편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여기 또 벤츠 모터원에 나와 있는데 오늘 같이 날씨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고 비까지 와. 이런 날 집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전시장에 찾아와서,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 폭풍 할인, 벤츠는 뭐 예외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래서 이런 할인을 좀 알아봐 드리려고 이렇게 또 제가 대신 나와 있고. 아, 요즘 또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차를 꼭 사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꼭 수입차를 사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언제 사야 된다고요? 아무리 이율이 높아도 언제 사야 된다고요? 이렇게 연말에 사야 돼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실 분들이 있어요. 뭐 광고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또 친한 딜러분들 매장에 또 양해를 구해서 찾아와가지고 차들 구경하면서 이건 할인 얼마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드리려고 찾아온 거거든요. 그럼 모터원 하면 또 제가 누굴 만나겠습니까? 아시죠?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안녕하세요. 런웨이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델이세요? 모델? 연말이잖아요. 악명 높은 벤츠도 할인 있죠? 네, 있죠. 네, 우리 구독자분한테 그걸 좀 알아봐 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당연히 벤츠도 여러 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뭐 할인율이 좀씩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친한 분은 또 여기 모터원밖에 없어가지고. 네. 요즘 할인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했었어요. 네. 체인지된 모델은 100만원부터 출발해서요. 네. 전기차 중에 많이 되는 거는 3,000, 4,000까지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100만원부터 최대한 4,000대까지는 그 정도까지 할인을 한다? 네. 또 제가 기대하는 인기 모델들도 할인을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한번 빨리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와, 이 차 아시죠? 이거 AMG GT43. 이 디자인은 여전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지금 할인해야 안 해요? 하죠. 사실은 이 AMG 차량이 여름 때 할인을 많이 했는데 지금 끝났어요? 네, 물량이 많이 포진이 돼서 지금 지원금이 붙다가 지원금이 없어졌어요. 아, 그럼 요거 지금 연말이어서 어느 정도 할인해요? 한 10% 이상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은 할인합니다. 아, 현재? 네. 여름 때 이거보다 더 셌던 거예요, 할인이? 여름에 이제 지원금이 붙으면서, 네, 네, 조금 더 있었죠. 아, 일단 1,000만 원 이상 할인이요? 네. 오우, 대박이네. 아, 일단 디자인 진짜 죽이지 않아요? 전 여기 이 파워돔 올라온 거 있잖아요. 여기 디자인이랑 요 그릴이랑 요 눈빛은 벤츠에서 나온 앞대가리 중에 제일 멋있어요, 진짜. 와, 이전 이 측면 있잖아요, 측면 라인. 쿠페형 막 CLS같이 막 너무 못생기지도 않았으면서 살짝 이 두툼하니, 그래서 제가 드림카로 뽑았던 거거든요. 사시는 분들이 다 요 라인에 반하죠? 그 쿠페형 스타일에 반하는 거죠. 네, 할인해도 1억 3천대잖아요, 그래도. 네. 1,000만 원 이상하면 한 1억 3천에 살 수 있나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재구매, 네, 트레이드인 또 추가로 들어가고. 네네. 뭐 다 넣으면, 네, 그 정도 가능하죠. 임과장님 추가, 네, 그거 들어가고 입김? 입김을 넣어야죠. 예. 그래야 그러면 조금 더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1억 2천대도 가능하겠네요? 그거는 연락 주시면. 거의 연락 청탁이 고수예요? 네. 아, 제가 원했던 건 요 라인이거든요. 살짝 이 프레임리스 도어와 이 라인 있잖아요. 패밀리 카로도 좀 사용 가능하고. 근데 실제로 이게 뒷좌석 보시면은 4인 정도만 딱 탈 수가 있고, 이게 생각보다 좀 좁고 이런 좀 단점이 있긴 한데 너무 이쁘잖아요. 보시면 요 차량은 지금 경량 시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 63에 적용된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가면서, 네, 요거 가격은 1억 7천대입니다. 아, 1억, 네, 아까 4천대가 아니에요, 얘는? 네, 네. 옵션이 더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얘는 할인 받아도 좀 세네? 할인 받아도 좀 셀 수 있죠. 아, 이게 요즘 실내랑 다르게 구형 실내거든요. 저 가운데 저 삼엽충 자리 잡은 거 봐요. 와, 핸들도, 와, 이게 옵션이 들어가서 그런지 투톤 색깔이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제가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잠깐만. 디스크 환자에게는 좀 힘든 차량인데. 아, 이 핸들은 이게 또 신형으로 바뀌었구나. 잠자리 핸들로. 요즘에 신형 벤츠 실내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와, 이거 앉는 순간 끝납니다. 와, 이거 미쳤다, 진짜 디자인. 와, 이게 재벌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우선 할인 알아보러 온 건데 갑자기. 예. 영어? 시트가, 네, 그레이 시트니까요. 근데 이거 수납 공간이 진짜 없어요. 여기 그냥 컵홀더 하나랑 그 외에는 물건 놓을 데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서라도 진짜 디자인 하나 때문에 사고 싶은 차. 와, 여기 라인 봐봐요. 와, 송PD도 좀 반했는데, 요 디자인. 이거는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요? AMG 차량이니까 스포티한, 네, 차량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이제 좀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 야, 근데 뒷모습도 너무 이쁘긴 하다, 진짜. 아, 이건 진짜 사람들 다 반하겠네. 이것도, 네, 이쁘지만 지금 연말 할인하는 건, 네, 뒤에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장안의 화제잖아요. 차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화제라기보다 엄청난 할인을 때린 벤츠 역사상 가장 센 할인 아닌가요? 요 EQS가? 약간 좀 전기차라는, 네, 부분이랑, 네네, 그런 부분이 물려서 조금 많이 할인하고 있죠. 아, 보시는 모델은 이제 EQS의 이거는 53 AMG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좀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모델이긴 하거든요. 그릴도 좀 실제 그릴 같게도 만들었고, 이쁘기도 한데 요즘에 전기차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EQS부터 좀 강력한 할인을 시작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i7도 뭐
뭐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는 할인을 시작했고 우와. 아우디에서 찍었던 RS 이트론 GT도 좀 강력한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요즘에 그렇게 욕먹었던 전기차들도 할인하니까 칭찬받더라고요. 갑자기 이 차 괜찮은데? 예. 이 가격대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요 모델 같은 경우는 53 AMG라 2억 1000이잖아요. 네. 할인이 최대한 3, 4천대? 기사에서는 뭐 4천만 원 상위 네. 모델의 경우는 네. 그 밑에 350부터 시작하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가장 저렴한 모델인 EQS 그 450 같은 경우도 1억 한 6천대니까 할인 받고 하면은 한 1억 3천대 정도에 살 수가 있고 할인 받으면 좀 가격이 괜찮은데? 왜냐면 어쨌든 뭔가 S클래스의 전기차 느낌이 좀 나잖아요. 아, 과장님 이거는 휠이 죽음입니다. 자, 이거 창살 몇 개예요? 셀 수가 없겠는데요? 이거는 거의 마차힐의 끝판왕 아닌가요? 22인치 들어가 있고 여태가 제가 본 EQS 휠 중에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얘는. 과장님 뭐 숫자 세는 중이에요, 지금? 숫자 다 세고 이따가 연락 주세요. 네. 와, 그래도 요즘 벤츠가 프레임리스 도어를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일반 도어보다는 웬만한 차는 다 이 도어를 넣었어요. 제가 AMG GT도 좀 뭔가 멋있어서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역시 신형이 갑인가 봐요. 아, 그리고 저 가운데 저 하이퍼 디스플레이가 완전 이제 최신형이잖아요. 멋지긴 하다. AMG GT도 멋있지만 저도 감탄사가 나오네요. 야, 도어도 뭐 좀 이쁘고. 아, 대표님. 네. 홈쇼핑 요즘 뭐 연습하세요? 아, 왜요? 홈쇼핑 나가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곧 매진입니다. 아, 근데 얘는 아까 AMG GT와는 다르게 여기 수납 공간도 좀 많아서 좋고 이런데 공간이 되게 커요. 컵홀더부터 해가지고 여기 공간도 많고 확실히 실용성은 얘가 갑이네요. 네, 여기 밑에 공간도 있고 그때도 제가 아쉬웠던 점이 여기 앞에 보시면은 시야가 너무 좀 좁지 않나. 내가 뭔가 스포츠카에 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근데 요 하이퍼스크린 이 부분이 너무 이쁩니다. 요쪽 라인은 역시 신형이 갑이다. 와, 요 공간이 요 공간만 보면은 살짝 그 S클래스의 전기차 표방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막상 시트에 앉으면은 그 편안함까지는 없거든요. 이 EQS를 사시려는 분들이 그냥 S클래스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측면은 진짜 뭔가 S클래스를 표방한 전기차 느낌이 나는데 이 다리 공간이랑 이런 걸 보면은 뒷좌석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아, 이 돈이면은 그냥 S클래스지 이런 분들이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S클래스가 워낙 좋으니까요. 네. 근데 요즘은 다 진짜 뭐 쿠페 라인이 대세다 보니까 쿠페 라인으로 다 이렇게 차를 좀 만드는 것 같고 되게 이 차량이 좋은 점이 있네. 트렁크를 열어보지 않아도요. 요 안에 트렁크가 다 보이잖아요. 트렁크에 내 짐이 잘 있구나. 요거는 안에 트렁크 정리 잘해야겠는데요? 썬팅하면 잘 안 보일 거고요. 실제로 요 안쪽에 가림막도 있어서 보통 이렇게 안에 쳐놓으셔도 됩니다. 와, 다행히 벤츠의 고질병이었던 후랑탕 트렁크 있잖아요. 네. 야, 이거 너무 끝나는 게 심하게 났더라고. S 정도는 가야 트렁크가 우아하게 열리더라고요. 여기 뭔가 광활하고 짐 싣기도 편하고 이런 건 좀 좋습니다. 그 위에 450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한 1억 5천 미만으로 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법인이고 그죠? 저희가 이제 혜택 네. 여러 가지 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챙겨 받으신다고 하면 네. 가능할 수도 있죠. 53 AMG 같은 경우도 할인 받으면은 1억 7천 요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니까 아니에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벤츠 파이낸셜에서 무이자 이벤트 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아, 무이자래요? 네네. 힘들어. 아니, 집에 정수기 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돈 아깝게. 빨리 털어. 아유, 힘들어. 아니,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 무슨 인터넷이야, 또? 그것도 다 돈이야. 아껴야지, 진짜.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 국내 가입자수 독보적 1위.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 77만원?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도 77만원 받으러 가자. 고금리 시대? 그렇죠. 네, 뭐야? 나온 지 별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EQS. 아, EQS 네. SUV? 아, 그럼 얘는 잠깐만. 기존 할인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들어가죠. 아, 얘도 그러면 한 3, 4천 들어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EQS 세단이랑 비교했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모자르긴 하는데. 아, 그러면 네. 얘는 할인이 제가 보기에는 한 2, 3천만 원대 들어가고 거기다 지금 무이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그럼 SUV의 전기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요거 할인을 받고 거기에다가 무이자 이벤트까지 들어가면 그러면은 잠깐 가만히 있어 보자.
EQS 세단보다는 SUV가 훨씬 더 좀 메리트가 있는데 전시된 모델은 450이잖아요. 네. 여기 1억 5천대인가요? 네. 1억 5천대에서 할인받으면 1억 한 3천 정도 된다고 치고 이걸 60개월 할부로 무이자로 돌리고 하면은 계산 그대로 때리면 되네요. 그렇죠. 무이자니까요. 그럼 월 납입금이 무보증으로 하면 200? 보통은 고소득 전문직들 무보증 나오는데요. 최대한 해봐야죠. 네. 아, 확실히 EQS 세단보다는 이게 높아서 그런지 비율적으로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EQS 세단은 솔직히 못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이쁘네. 네. 그리고 요 웅장함이 있다 보니까 얘가 좀 더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EQS SUV 450을 못 고르는 이유. 여기에 요즘에 이제 더운데 벌레들이 많이 꼬이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여기에 이제 방충망이 들어있다 보니까. 아, 예. 요 휠 하나 때문에. 무조건 580으로 가야 되지 않나. 580만 가도 휠이 이뻐지거든요. 여기 이제 파리도 껴들 수 없는 차는 이쁘거든요. 예. 얘는 어떻게 커버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580은 진짜 이뻤어요. 아, 예. 저 이 휠 때문에라도 580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래도 얘는 SUV라 그런지 이제 프레임 유수 도어가 안 들어갔고, 아, 확실히 450은 아직 급을 나눠놨네요. 얘는 하이퍼 스크린이 안 들어가네. 맞아요. 580만 네. 들어가죠. 아, 근데 요 실내는 괜찮아요. 하이퍼 안 들어가도 저 핸들도 오히려 SUV에 더 잘 어울리고요. 잠자리 핸들보다는. 요 디자인도 나쁘지는 않은데, 휠 빼고는 어우, 할인까지 하면 좀 마음에 들긴 하네. 아, 그래도 EQS SUV 모델이라든지 공간은 광활하네요. 요 차량뿐만 아니라요. 네. 저희가 금리 혜택 들어가는 차량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드리겠습니다. 뒷자리 어때요? 공간 괜찮아요? 야, 이거 진짜 너무 편한데요? 그리고 설명드릴 게 네. 그 EQS SUV뿐만 아니라 EQS 세단도 무이자를 하고 있고요. 아, 세단도 해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건데 네. MB 오너스라고 해서 네. 2003년 이전에 저희 네. 차량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 차량 금액을 내시면 네. 절반 정도는 이제 무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저희 차 저한테 꼭 연락을 주셔야 돼요. 아, 그 무이자가 되는 게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 네네. 아. 그리고 또 하나, S클래스랑 마이바흐. 네. 마이바흐가 할인이 없던 건데 마이바흐를 지금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 영상 사장님들이 봐야겠는데? 네, 거기다가 운용리스는 저금리랑 고장가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저한테 꼭 좀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재벌님이 원하시던 차. 이거 맞아요. 저 처음에 네. 전자까지 받았던 이거. 근데 이건 어차피 신차니까 뭐 할인 없을 거 아니에요? 할인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아, 그럼 이거 GL이 쿠페 페이스리프트 네. 할인하면 돈 천만 원이에요? 그거 어려울 것 같지만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확답은 못 드리고. 신형인데? 이거 요번에 나왔는데 따끈따끈한데 지금 손대면 디는데요? 아, 그쵸. 네. 뻥입니다. 아, 실제로 이 차가 제가 저번에 임과장님하고 촬영하고 견적까지 받았던 차예요. 실제 실구매 의향이 있어가지고 그때 기름값도 높아서 아, 디젤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가서 조용하고 차도 잘 나가고 해서 6기통 디젤하면 또 벤츠가 이게 잘하잖아요. 그랬던 건데 당연히 할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잠깐만, 이건 돈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지는데 오늘 이거 전혀 모르고 왔던 사실이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따라 왜 더 이뻐 보여 이거? 왜 그러지? 사람이 사악해. 이게 할인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래 뭐 이렇게 했다가 할인이 들어가면 차가 이뻐 보이는 마법. 실제로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네, 그리고 전 여기서 영업사원분들한테 새로그리 많이 해달라 그러잖아요. 네. 그걸로만 바꾸면 진짜 좀 이쁠 것 같긴 한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그렇게 안 바꿔도 이런 좀 엘레강스한 느낌 있잖아요. 전 이것도 좀 마음에 들거든요. 야, 이게 할인을 한단 말이야, 신차가? 재벌님, 네. 그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 할인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 네? 정말요? 저 웃는 거 보이나요? 할인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거 지금 찾는 분들 엄청 많겠네요? 그럼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죠. 디스크가 걸려도 할인한다는 소리 들으면 의자에 앉아볼 수 있지. 공간도 마음에 들고 수납 공간도 마음에 들고 제가 이거 진짜 관심 있던 모델이거든요. SUV 한번 타보고 싶어서. 아직 요 실내는 살짝 좀 투박한 면이 있기는 한데 이런 데도 좀 신형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저는 일단 요 공간이랑 SUV를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에 요거를 알아봤던 건데 지금 할인한단 말이죠. 야, 지금 그렇단 말이지. 나온 지 한 달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와, 이렇게 해서 할인하는 거 좀 벤츠 이렇게 원래 안 하는데 이거 처음 보네. 그럼 이것도 거의 1억 2천대에는 가능한? 1억 3,700인데요, 가격이. 네, 그러니까 할인하면은 1억 2천대 가능하겠네요? 뭐 후반 정도? 아, 후반 네네. 정도는 가능하다. 어쨌든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요 GLE 쿠페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요 1억 2천 후반대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패밀리카라도 좀 쓸 수 있거든요. 저도 좀 노리고 있는 모델이긴 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블랙이 좀 멋있더라고요. 트렁크에 짐 싣기도 편하고. 아, 이거 몰랐네, 이렇게 또 할인을 할 줄은. 저 앞에서부터 촬영을 하면서 사실은 이 모델 하나만 보고 달려왔어요. 한 번씩 도로에서 보면은 와, 이쁘다
했던 이게 바로 그 마이바흐죠? GLS 600마이바흐. 맞습니다. 2톤 들어갔네요. 요거는 가격이 3억이더라고요. 2억 9,900. 맞습니다. 아, 확실히 우아하긴 하네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서 2억 9,900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게 실제로도 그 혹시 레인지로버 사실 분들이나 벤틀리 있잖아요. 벤테이가 같은 거. 벤테이가. 그런 거랑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사요? 네. 실제로 비교 차종이긴 하죠. 저도 만약에 돈이 좀 더 있다면 아, 레인지로버랑 비교를 얘가 제일 많이 받잖아요. 가격이 좀 더 높아요. 벤틀리 벤테이라로 가기에는 그게 또 가격이 좀 더 세. 맞아요. 그 사이에 애매하게 껴있어. 근데 이쁘기는 해요. 또 저 이거 진짜 실내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마이바흐는 크롬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렇죠. 크롬이 네. 들어가야지만 좀 이렇게 우아해 보이고 럭셔리해 보이고 이 앞에 그릴이랑 이런 데가 이 웅장함이 일반 벤츠와는 다른 점이 확 느껴집니다. 야, 고급지긴 하다. 차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기네요. 저 이 정도로 큰지 몰랐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사요? 일단 회장님이죠. 아, 회장님. 회장님. 나 왜 손 모으냐? 이건 이제 네. 쇼파워 드리븐 성격의 그렇죠. 차량이고요. 원래는 GLS가 7인승이에요. 네. 7인승의 차량을 마이바흐는 5인승으로 만들어놔서 뒷자리를 훨씬 더 넉넉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의전용 차량이나 그 뒷좌석 이용하실 아. 때 많이 쓰시는 차량입니다. 예, 할인해요? 별로 안 궁금해할 수도 있죠. 그냥 물어보는 봐야죠. 사실은 뭐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네.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금 이거 설마 발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네. 저 지금 몰랐으면 이거 발목 빌 뻔한 거네요. 아. 저 이 정도로 크게 내려온 줄 몰랐어요. 예. 아, 이거 매뉴팩처 모델이라 실내가 휘황찬란하네요. 투톤으로 들어가고. 예. 저 핸들이랑 이런 부분도 아까 전에 제가 봤던 GL 쿠페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부분 꼼꼼하게 이렇게 고급감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건 디스크가 걸려도 3억이 있다면 살 수 있는 차. GLS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할인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2-3천은 해드리면 좀 구매하실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네. 레인지로버 롱바디 사실 분들이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못해서. 근데 저라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오히려 진짜 이런 완전 럭셔리 차 한 번쯤 타보고 싶긴 하거든요. 검토해보실 만하죠. 자, 보시죠. 와, 진짜 광활하다. 와, 그리고 이 발판이 그냥 계단처럼 돼 있는데요. 이것도 고급져서 흙 묻은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있을까? 아, 좋다. 어때요? 저 진짜 다리 공간 넘쳐 흐르죠? 공간은 레인지로버 롱바디 정도 공간이 나거든요. 사실 요거보다 더 비싼 벤테이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뒷좌석 좁아요. 도시락! 와, 아, 다르네. 이거 차 사면 여기다 태블릿 주시는 거죠? 네네, 들어가죠. 요거는 진짜 뒷자리용은 맞는데 진짜 오너 드리븐으로도 충분히 내가 즐기면서 좀 탈 수 있는 차고 얘는 완전 4인용으로 나왔네요. 레인지로버 사실 분들도 연말에 요거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회장님분들 연락 한번 주십시오. 와, 이 큼지막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납이 되네요. 네, 수납이 되네. 네. 이거는 들어간다는 느낌보다 수납을 해버리네. 와, 근데 여태껏 봤던 힐 중에 제일 고급지다. 야, 이게 크롬으로 마감이 다 된 거죠? 네, 이거 23인치죠? 와. 제가 진짜 GLS는 별로 막 좋아하는 차종은 아닌데 얘에 달려있고 투톤 된 마이바흐 보면은 이 마크가 주는 그 상징성이 있어요. 자, 이거 패밀리카로 하고 싶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런 데까지 고급감 주는 거예요? 뭐예요? 트렁크 활용성이 엄청 막 크지는 않거든요? 막 생각보다 넓다 뭐 이러지도 않고. 근데 이거 고급감 뭐예요? 이거 다칠까 물건이나 막 싣겠어요, 이거? 괜히 한 번씩 열어보게. 네. 이거는 진짜 짐을 막 싣기보다 회장님 그 골프백 있잖아요. 이쁘게 넣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모셔놔야 되겠네요, 골프백을. 네. 트렁크는 진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오늘 이거 보여드린 거 말고 GLS 600 일반 모델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2억 6천만 원 정도의 시작이니까 그거 좀 할인받고 하면 요것도 그 인과장님한테 연락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가격대가 가까워지니까 메리트가 생기네. 원래 뭐든지 할인하면 차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잠깐만. 요거. 이거 연말이잖아요, 연말. 지바겐. 다른 차 보러 가시죠. 네. 이거 연말이잖아요. 뭐, 이거 해줘야지, 이것도. 요건 할인이 없어요. 얘는 왜 이렇게 깡이 좋은 거예요? 무문각인데요, 얘. 지바겐이잖아요. 얘는 깡이 장난 아니네요. 언제나 할인이 없네. 연말이든 뭐든. 세상에 종말이 와도 안 하겠죠, 얘는?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조금씩 네. 이제 만들어드리긴 하는데 그쵸, 얘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 클래스가 지금 끝물인데요. 아, 아직도 팔아요, 좀? 네네. 네. 그래서 7,050. 이 250 아방가르드가 네. 이제 6,000 초반, 6,250 정도에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할인하네요? 1,000만 원 좀 안 되죠. 800만 원 정도. 와, 그럼 차라리 네. 신형 그거 좀 별로이신 분들은 구형 거 할인받아 사도 괜찮겠네. 기존 모델 할인해서 구매하는 게 맞죠. 저희들은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요거는 연말 때문이 아니고 그냥 재고 소진 시까지죠. 재고 소진 시까지니까 이번 달 말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뭐 할인하는 차 있어요? 최근에는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모델에 따라서 할인이 좀 되는 모델이 있고 안 되는 네. 모델이 있고 제가 놀랬던 거는 마이바흐 같은 큰 차들 전혀 할인이 없었는데 그런 차들을 조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 생각하셨던 분들은 꼭 이번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반 얼마 정도 할인해요? 두 장 반 정도. 벤츠가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전기차 종류들이 좀 이벤트가 많고 무이자 이벤트랑 할인이 좀 세고, 그리고 일반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할인을 하고 있고, 가장 센 게 이번에 나온 GLE 쿠페가 바로 나오자마자 할인을 하니까 내년에는 할인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설명란에 인과장님 번호랑 띄워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연락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GLE 450D 쿠페 네. 본격적으로 좀 얘기해보시죠. 아, 얘기를 하자고요? 네네. 어디 가서 얘기해요? 방에 가서. 다음에는 또 다른 브랜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을까요? 네, 앉으시죠.